안녕하세요. 한입에 쏙 떠먹여주는 음성 리뷰 한입에 쏙 스벅TV 스탠입니다. 앞으로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스타벅스의 여러 정보를 낱낱이 속속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한입 쏙 시작해볼까요? 개점 20주년을 맞아 전국 1300여 개 매장의 점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한 설문 전국 점장이 뽑은 스타벅스 베스트. 그럼 그 결과를 알아볼까요? 1300여 개 매장 점장에게 물었다. 고객에게 가장 추천하는 음료. 우리 점장이 뽑은 베스트 음료는 바로 돌체 콜드브루입니다. 돌체 콜드브루는 올해의 썸머원 프로모션에 혜성처럼 등장, 약 600만 잔이 팔리며 인기 음료로 급부상한 음료입니다. 달콤한 연유와 바닐라 크림 베이스, 그리고 14시간 동안 바리스타의 정성으로 추출한 콜드브루가 만나 특별한 맛을 맛볼 수 있는 음료입니다. 저도 요즘 친구들이 스벅 메뉴 추천해달라고 하면 요 음료를 추천합니다. 오늘 한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300여 개 매장 점장에게 물었다. 고객에게 가장 추천하는 푸드는? 올해 점장이 뽑은 베스트 푸드는 역시 압도적인 부동의 1위, 부드러운 생크림 카스텔라입니다. 부드러운 생크림 카스텔라는 2015년 3월에 등장,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케이크인데요. 연간 480만 개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베스트 상품 중 하나입니다. 생크림 카스텔라 높이가 6cm가 넘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부르즈 칼리파 타워를 347개나 쌓을 수 있는 높이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부드러운 카스텔라 안에 부드러운 생크림이 들어있어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푸드입니다. 아메리카노와 먹어도, 돌체 콜드브루와 먹어도, 에스프레소와 먹어도 환상궁합인 부드러운 생크림 카스텔라. 오늘 저도 한입해야겠는군요. 1300여 개 매장 점장에게 물었다. 가장 감사한 고객은? 하루 평균 약 60만 명의 고객이 이용하는 스타벅스. 고객 접점에서 근무하는 파트너들을 대표해 점장에게 물었습니다. 설문 결과 대다수의 점장이 바로 인사를 잘 받아주고 미소 짓는 고객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작은 실수를 양해해주는 고객님, 분리수거를 해주시는 고객님 등 다양한 유형의 고객님들을 통해 감동을 받고 또 감사함을 느낀다고 답변했습니다. 한입에 쏙 스벅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추천이나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벅TV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스틴은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쏘기요.